그림 전시 이제 가서 처음에 헤라님 잘 모를 때좀 의심도 나오면서 이제 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도 느껴지고 명상 하는 것처럼 그림 갤러리 가서 이제 작품들 보고 있으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위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분이 수행하시는 분이 본인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아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아우 야 홍준아 너 못된 거는 알아 지금? 네? 너뭐 올라 마음 네 마음이 어떤지는 알아? 올라온 마음? 두려움? 뭐 두려움? 두려움도 올라왔고 그 두려운 아이를 보면 너의 어린 아이 미국 가서 맞아요. 두려웠던 아이를 생각하면 홍준이 생각하면 어때? 속상해요. 슬프지? 네, 너 엄청 서러움을 났어 지금. 속상해요. 네. 네 뒷모습에 서러움이 정말. 아까 저기서 그 생각이 났어요. 헤라님이 그 버렸다는 거 있잖아요. 그 저는 거기 가서 속하려고 항상 새로운 문화, 새로운 단체, 새로운 회사. 근데 가족한테도 그게 제가 속함을 원했는데 딸들하고 아들하고 저한 명이니까 그 누나들 노는 게 제가 웃기잖아요. 그게 계속 연속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버렸다는 게 저는 이제 엄마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어떤 단체를 가든 뭐를 가든 항상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서 미국 가니까 한국인이라 또 그게 힘들었고.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 아무도 아니고. 둘다 이렇게 아니고. 된 거야. 그리고 지금 가족인데 누나들끼리 뭉치고 나는 또 거기 못 끼고. 맞아요. 너는 폐를 그려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만 좀, 저 사주에 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금이 폐야. 아. 폐가 금이야. 그리고 어떤 결정에서 결단해야 할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요, 되게 두렵거든. 저는. 아, 맞아요. 근데 또 하면 또 정말 냉정해서 자르고 잘라버리는데 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에휴, 야, 울어야 돼. 난 네가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하고 말이 많아 지금. 그랬더니 너무 외로운 거야. 맞아요. 어디에도 소속이 못 돼서. 아, 우리 홍준이 참 슬프다. 야, 홍준이 너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저는 파란 색깔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지금 보라색이 생각이 나요. 원래 좀 파란 색깔 엄청 좋아해요. 파란색. 네. 파란색은 너무 싫어하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상한 보라색도 갑자기 보라색도 생겨요. 좋아, 좋아. 꾸덕이 뭐 얼마든지 다. 그리고 저 은색도 좋아해요. 근데 너랑 민서랑 좀 공통점이 있어. 맞아요. 그 친구는 있지? 네. 조금. 너무 많이 참고. 외로운 것도 똑같고, 그리고 또 냉철하고 머리가 또 좋은 것도 똑같고, 관념 지독한 것도 똑같고, 공통점이 많더라고, 보니까.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 네.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서 제가 막 엄마한테 켜줬었어요. 보라색이랑 파란색이랑 또 은색. 은색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헤라님이 정하세요. 아, 저 오렌지도 좋아요. 아주 휘황찬란하겠어요. Thank you.
얘기할 때마다 입에서 외로움 왕따 당한 애기가 너무나 우리 홍준이를 위해서 저 음악을 저 뭐지? 외로움 너 어떤 음악 좋아해? 너 분명히 외로운 음악 듣고 저 외로운 음악도 여기 오기 전까지 전혀 안 들었어요. 슬픈 음악 하나도 안 듣고 이거 아닌 척 하려고 했구나. 네, 그 아예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신나는 음악만 계속 듣고 여기서 그 연단하고 들려주는 음악 있잖아요. 버려서 왜 이렇게 슬프지? 밝은 색 좀 들어가면 안 돼? 보라색 왜 이렇게 슬프지? 너 울으라고. 너 슬퍼. 너 많이 울어야 돼. 되게 슬퍼. 막내가 제일 불쌍한데 그렇게 마음을 쓰더라고. 네가 미워하는 누나? 셋째. 그 셋째가 막내요? 아니, 야 딸이 아니, 몇 명인데 니네? 넷. 큰 누나 둘째 누나가 쌍둥이에요. 그럼 너 날려고 계속 난 거네? 맞아요. 그래서 막내랑 저하고 나이 차이가 7살 차이가 나요. 이제 포기했다가 낳구나 너.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라고 이제 낙태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나라 해가지고 낳았다고. 너?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졌었어. 그러니까 네가 엄청 두렵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뻐해서 귀여운 파동 나온 거.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도 사랑받은 걸 생각해보니까 많지. 네. 너는 졸졸 나와. 그러니까 너는 조상 중에도 조상의 응덕도 크고 너는 조상복을 많이 받아. 그래서 천도제 지내고 조상을 많이 생각해야 돼. 조상 덕 복에 사는 거거든 사실은. 조상 덕에. 그래서 네가 귀여운 파동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그래서 종로 건물 조그만 것도 친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올리려고요. 4층으로 지금 단층이거든요. 뭐 하려고 올려서? 거기 스타벅스로 4층 전체를 해가지고 월세를 한 3천. 야 우리 홍준이 부자네. 아 전 부자 될 거예요. 부자 할 거예요. 야 난 부자 되지 뭐.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거 업이 있는데 그걸. 그런데 근데 이제 더 벌어서 제 그릇이 되면은 야, 너 뭐 마음 공부한다더니 어? 돈 버는 쪽으로 남겨? 마음 공부하면 돈도 벌어도 되죠, 왜요? 아니 그거 못 번데. 거기 또 뺏는 애고에 또 심취하면 마음 공부 못 하고 다 집어치우고 또 헬렐레. 여자만 취미가 있는 게 아니구만 이거. 돈에도 취미가 있고.
머리가 좀 돌아? 근데 폐에 조금 밝은 색깔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폐에는 묵직해야 돼, 너. 너 있잖아. 네. 너 가벼운 게 그 폐가 허해서 가벼운 거야. 달랑달랑하잖아, 너. 네. 몸은 이렇게 큰데, 그치? 그게 폐가 가벼워서 그래. 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묵직해야 돼. 이거 폐가 허해. 기운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너는 누나들 마음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은 잘한다. 어떤 거야? 이렇게 알랜 소리하고 너한테 뺏으려고 하는 마음. 가만 안 놔둬요, 저. 그러니까 너도 아주 뺏는. 저는 처음엔 잘 줘요. 근데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 보면 가만 안 놔둬요. 잘라버리든지 돈 다 갖고 와요, 저는. 처음에 저는 주는 거 좋아하지만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 보면 가만 안 놔둬요. 사업가 기질이 있구나.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가장 내버려야지. 그림 그리면서 한 대화 중에 얘가 오늘이 가장 뭔가 특이해. 끊임없이 얘가 나한테 뭔가 얘기하잖아. 저 조용히 하겠다. 아니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아니, 보통 막 어린 시절의 야, 아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 그 너 같은 소재를 얘기를 안 하거든. 얘기할 때 뭔가 우리 엄마의 아픔 막 이런데 얘는 거의 아니 이게 건물주기 돈 번다고 하니까 이태는 약간 돼지를 연상하는 자대라고 미국 직장도 다시 다니려고 미국 직장은 어디에 있는 건데? 지금 미국 수업을 어저께부터 서울 다시 듣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대학원에서 하는 수업인데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똑똑하고 너 그걸 아까 얘기했겨. 야, 지원해야죠 이제. 아, 직장은 아직 있는 게 아니고? 네. 야, 근데 난 궁금한 게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 한국 사람과 어떻게 달라? 네가 경험해보고 제일 다른 게 뭐야? 저는 운이 좋았고요. 제가 경험한 미국 사람들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도와주려는 마음도 더 많이 내고요. 욕을 한국 사람보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보다 시기 질투가 있기에 모든 건 다 똑같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적은 거 네, 적어요. 그리고 마음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더 본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가정교육 같은 것도 식사할 때 모자 절대 못 쓰게 하고 먼저 못 일어나요. 일어나도 될까? 아니 너 앉아서 다른 사람 식사 안 했어. 기다려. 그리고 식당에서 떠들면 바로 화장실에 바로 혼내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더 가족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하는 것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더 잘할 것 같다. 못지않다.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오염됐어. 혜라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뭐야 그러겠다 혜준아. 얘기를 줄 알았어. 저는 오해했을까요? 뭐 때문에? 너? 네. 어디를? 지구에. 지구에? 너 그거 알려고서 이 공부하는 거잖아. 내가 얘기해 주잖아? 그럼 넌 망상 떨어. 계속 아 그런가? 아 이러면서 자기가 알아야 돼.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지금은 망상 떨어. 집착해. 병이야. 주황색이 너무 힘 있어 보여. 좋아요. 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생기에만 집착하는 거야. 맞아요. 살기를 거부하는 거야. 살기가 있어야 생기가 있는데. 미국은 한국에서 명체말에서 진출하게 될 거야. 내가 가서 강의해줘야 돼. 세도나 뭐 이런 데 가서. 좋아요. 동양의 현자를 기다리는 중국인들에게 해줘야 돼. 언젠가 진출해서 응. 그들도 공부가 돼야지 일로가 안 망하거든. 망하게 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야 엄마는 요양원 있다는데 이번에 의사들 파업으로 괜찮냐? 그래도 어머니가 복이 많으셔서요. 사실은 어머니 좋은 병원에 계시거든요. 요양원도. 근데 제가 했다는 애들 보니까 다 어머니 복이더라고요. 다행히 주치 선생님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감사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감독사님도 되게 좋으시고
어머니 1년에 감정선을 12번은 더 바꿨었어요. 엄마도 성깔이 있으셔? 어, 장난 아니세요, 우리 어머니. 네 성깔은 네 엄마한테 오구나다. 응? 네, 고집은 제가 뒀어요. 잘 인정하네. 보니까 엄마보다 한 진짜 10배는 센 것 같아요. 근데 너 말할 때마다 외롭고 서러운데 그 또 사랑받을 파도에 같이 나온다. 너 그거 좀 네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는 왜 몸이 모를까? 몸이 알아야 되는데 사랑 파동이 졸졸 나오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상을 받고 싶어서 공부하는 걸 봤는데 운동하는 거는 못 받는 건가요? 뭐 농구는 흑인들은 안 되고 안 돼가지고 운동은 상 받을 수 있는 오래 달리기. 그럼 기록 단축하는 것도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아서 엄마한테 보여드렸어요. 일단 막 1등 했니? 아니야. 2등 했니? 아니야. 3등 했니? 아니야. 야, 근데 상을 주냐? 그래가지고 나는 그걸 죽어라, 진짜. 목숨 건 뻥이지만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 진짜 그 상 받으려고 좋은 작가랑 상도 받아야 되니까. 그걸 상처를 받았는데, 어머니 그 장식장이 있거든요. 그 맨 위에 그 트로피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국 와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제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랑 못 받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도 저기랑 민서랑 똑같은 것 같다. 응? 엄마도 왜 그러니? 표현을 안 해주고. 우리 처음... 엄마도 인정받은 적이 없으니까, 할아버지한테. 여자라고 그랬구나. 불쌍한 여자들. 할아버지 맨날 그래서 우리 엄마 남자였으면 장군감이라고 해서 저는 그거 이제 칭찬을 들었는데, 혜란님 이제 그 동영상 보면, 아, 이게 우리 엄마한테 아픔이었구나. 아픔이지. 그 칭찬이었지만 아픔이지, 여자들한테는. 맞아요. 그래서. 그 누나들이 엄마 안 아프실 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대드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엄마 아프니까 역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열받는 건 거예요. 왜 열받아? 엄마 힘 있을 땐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그때 억울했던 겨 니네 누나들이 지금 복수에 들어간 겨 엄마한테. 복수에 들어간. 얘가 너무 슬퍼. 되게 슬픈데 그걸 인정하는 거를 되게 수치스럽고 아파해. 고집부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돈 얘기랑 여자 얘기하는 거야. 자기 슬픔을 안 들키려고. 너무 슬퍼서 폐가 되게 허해요. 기운이 허하다는 얘기야. 허하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게 아니라 허해서 거기에 이게 지금 파란색 보라색 은색 이렇게 시원한 색깔로 슬픔 에너지 좀 빼주고 외로움 에너지 빼주고 그리고 보라색을 넣어서 영적으로 좀 충만하게 기운을 주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바위같이 단단하잖아, 그렇지? 에너지를 세게 줘서 이렇게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뜨지 않도록 에너지 쫙 폐기를 가라앉혀줬어요. 그리고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막 듣는데 계속 예쁜 여자 얘기를 하는데 예쁜 여자를 얻으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 그치? 근데 돈도 관심이 있고 일단 돈이 많아야 예쁜 여자도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돈에도 관심이 있고 예쁜 여자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땅의 기운, 지기를 받으라고. 이게 딱 땅을 딱 밟고 있어야 현실이잖아, 돈은. 물질이잖아. 땅의 기운을 많이 받아야 돼. 예전에 그러잖아, 천석군, 만석군. 그래서 이게 땅의 색깔인데 그냥 땅의 색깔을 쓴 게 아니라 황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금, 폐기도 이 폐를 받쳐주는 폐기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오렌지빛이 이게 식욕을 돋구고 이렇게 뺏는 가해자 마음을 잘 올리거든. 그리고 예쁜 여자 그걸로 의미하기도 해요. 그걸 넣고 황금색 돈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고동색이나 이런 걸 넣어서 또 땅의 기운을 넣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색깔 자체가 또 고상하거든. 전체가 어우러져서 고상한 색깔이라 돈을 벌어도 좀 품위 있게 벌어라. 돈도 있지만
이게 이 기운을 보면 되게 영적인 색깔이거든.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라. 마음을 좀 알고. 그리고 슬픔을 네가 많이 슬픔이 사실은 그 슬픔 때문에 네가 인간다워지고 네가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픔이 하나도 없으면 넌 교만하고 못 쓰는 인간 되는데 슬픔을 알아서 네 주변에 있는 서럽고 아픈 사람들도 좀 이해해주는 멋있는 남자 되라. 그래서 되게 이렇게 영적인 신비한 그런 색깔을 쓴 거예요. 슬픔을 많이 청산하면서도 슬픔을 머금고 있는 그래서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내면에 있는 그 외롭고 슬픈 아이가 이걸 보면 되게 위로받고 슬프지만 그래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려고 여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이게 색깔 대비가 되게 단단한 남자 단단해 보여. 그치만 되게 단단하지만 영적으로 되게 성숙하고 신비한 사람. 근데 결국 현실에서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 그리고 되게 풍요롭고 부자 부자 느낌이 딱 나. 부유한 느낌이 딱 이렇게 나요. 되게 사랑도 많이 주고 싶고 사랑도 많이 받고 싶고 다정한 애거든 얘가. 이 기운을 보면 되게 다정하고 귀요미인데 뭐 자이든 타이든 그걸 많이 못하고 살았어. 일찍 미국에 가서 부모님 옆에 있지 않았고 아웅다웅해도 형제자매가 좋은데 그거 있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형이라도 한 명 있거나 동생이라도 한 명 있으면 좋은데 남자로 외동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누나하고 사이에서 그런 어떤 사랑이랄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기자기하게 사는 걸 못해서 그게 굉장히 서러운 거지. 소속감이 없고 서럽고 아프고 그런 경우에는 어떠냐면 돈을 암만 많이 벌어도 나를 위해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 야 그래서 홍준이가 계속 나한테 건물을 올리고요 막 이러는 거야. 이제 우리 홍준이가 거기 건물을 올리고 그러면 내가 가서 이제 축하해 줄 거야. 그거 말고 딴 것도 더 건물 더 많이 살 거야. 아 그러니까 살 때마다 축하해 줄게. 알았어. 그래 아우 좋아라 우리 홍준이 부자 됐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막 본인이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그럴 때 누가 박수 쳐주고 참 너무 잘했다. 사람은 남자들은 그 맛에 사업도 하고 돈도 버는 거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남자들은 그게 슬픈 거지. 아버지가 계시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야 우리 홍준이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기운이 좀 안 나는 거지. 그치? 그 아버지 대신에 내가 해줄게 홍준아. 그리고 이제 엄마도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슬픈 대표입니다. 나를 위해 주고 야, 영채 말이 해줄 거야. 자, 홍준이는 내가 마음으로 그려준 그림 마음에 드는지 봐봐. 너무 멋있어요. 멋있지? 보면서 되게 슬펐어요. 되게 멋진 남자지? 감사합니다. 너 같아?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하려다가 네가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 좀 날씬하게 그렸다가. 근데 멋있지? 야 멋있다. 우리 홍준이 같으니 얼마나 멋있냐. 꼭 이렇게 살아. 되게 영적인 거와 되게 현실적인 돈이나 이게 조화롭게 살아야 돼. 사람은 너무 물질만 막 그런 인간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수치스럽고 그렇다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마음만 본다고 해서 현실은 균형이 있어야 되지 남자는.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잘 조화롭게 졸부도 아닌 되게 풍요로운 부자로 살면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라. 홍준이 같으니 멋진 남자. 아까 보면서 되게 울음 많이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왜? 그냥 슬펐어요. 내가 너 네 아기의 슬픔을 이해하면서 그랬거든. 네 앞에 있는 네 내면의 그 아기의 슬픔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랬거든. 슬픔이 여기 이렇게 담기는 거야. 너의 슬픔. 그래서 네가 이제 그림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 네 안에 슬픈 아이가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이 폐를 보면서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서 눈물도 나고 이 밑에 바탕은 되게 풍요로운 느낌이 들어서 네가 앞으로 사업하고자 할 때 그 에너지를 주게 그린 거야. 너 같지? 네. 멋진 홍준이 같다. 너무 감사해요. 현장 많아질 때 안아주세요. 그래.
아름답지? 네. 맞춤 그림만 그렇게. 감사합니다. 언니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을 덜 했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많았고, 아까 혜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은 느껴야 된다는데 그림이 완성되니까 이상하게 자꾸 울음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사실은. 어머니가 돈이 많지만 힘이 없다고 생겼지. 베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저는 불만이 많았는데, 많이 벌지만 또 잘 쓸 수 있게끔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제 마음에 너무 잘 필요한 부분들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해라 개인전에 와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이해라를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체 그림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영체 그림 확인하러 오세요. 세 번째, 이해라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이 있다. 같이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그 장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마음으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서울에서 하는 올해의 마지막 전시회입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도 후년에도 안 올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다섯 번째, 재미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통 전시회와 다르게 지루하거나 그냥 그림 감상만 하지 않고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지 그림 리딩을 해주고요. 그리고 영체 카드, 제 그림으로 만든 카드죠. 그 카드를 통해 여러분의 운세를 봐드립니다. 밤에는 나이트 갤러리가 있어요. 그림과 같이 춤추는 건 어떤 느낌일까? 또 라이브 드로잉을 통해서 화가와 함께 같이 그림을 그리는 재미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뿐이 아니라 이해라 작가의 노래 실력도 볼 수 있어요. 글이 잘하지 못해도 사랑으로 아픔으로 같이 하는 노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트쇼, 마음이 살아있는 세상, 마음이 담긴 그림은 살아있다. 그림이 살아있는 걸, 실존하는 걸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이해라의 전시회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셔서 마음이 정말 살아있고 그 마음 속에서 노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림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예술의 세계로 풍덩 뛰어들어보세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해라 작가의 전시회. 여러분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시고 영체 그림 속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